고추장으로 유명한 맛의 고장, 여유와 쉼이 있는 휴트리 고장, 단풍과 삼벚꽃, 섬진강과 함께하는 힐링의 고장 순차. 먼저 읍내 14곳, 읍내 외 24곳 총 38곳의 명소를 시계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제가 직접 3개월간 순창에 살며 겪은 경험과 소감을 꾸밈과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광고비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100% 내 돈 내 산 영상이며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쌈치? 아, 쌈치면이 있구나. 정원 가는 거, 강동 가는 거, 처음 가는 것도 있고, 전주. 어? 이거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메뉴 네 가지예요? 네. 아, 네. 아니, 걔가 되게 아기자기하네, 진짜. 네. 왼쪽이 그냥 순두부고요. 오른쪽이 홍기지 순두부 비빔밥. 기가 막혀. 응? 와, 이게 홍기지로 내가 못 준 건데. 라자냐? 맛있네. 푸짐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이 재료만 27가지인데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이것도 옛날 방식으로 청국장이에요. 100% 순창국이에요. 이런 것도 머리 펼쳐가? 펼쳐 먹는데? 야, 그냥 이 비주얼만으로도 기분 좋아. 순창?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칠보 식당. 근데 여기는 꼭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 이거만 쫓아내. 아, 진짜요? 임용웅도 왔어요? 임용웅 옛날에 프로토 오기 전에. 아, 옛날에.
오, 오징어 할 줄 아는구나. 오징어, 청국징어. 엄청 맵고 맛있었습니다. 이게 병어조림인가? 저거 다 일일이 퍼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병어는 괜찮아. 아유 고맙습니다. 갈치조림은 너무 많이 싸워. 아 그래요? 근데 손님들 다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야 우리가 잘 익은 것도 알고 내가 요리도 하니까. 이야, 음식 떠주시는 것도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신데 이거. 맛있어요. 이게 맑은 맛인데? 국물은 같은 것 같고 먹는 방법만 좀 다른 거네. 자, 여기가 순창시장입니다. 5일장이 열리는 곳이고요. 단가 5,000원. 물레다 떡집. 70년째 하시고 저기는 60년째 하고 계시고 3시 좀 넘었는데 수육을 순대를 하는 건가? 순대 수육은 처음 먹어보네. 그게 없어. 아 여기는 다 그런 게 안 팔아요? 여기서 국밥만 팔면 국물만 내야 되는데 네. 포장할 때 다 국물을 싸드려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국물에다가 데펴서 먹어야 돼서 국물을 싸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아 그래요? 마늘빵. 오. 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남산사. 여행의 친구의 서거정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시던 그런 노동요라고. 여기서 공장하고 성정원에서 나오는데 네. 저 성정원 공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마음대로 차가 있어요. 우와 좋네요. 여기도 맛깔아요. 와.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자, 와, 그럼 사람들
있는 순창에 있는 순평사라는 절이에요. 평산 가는 방면에 있는 그 메타세카이어 길이에요. 옛날 그대로네요. 강천문입니다. 네. 분명 중리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하서 김용 선생은 유명하신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학문의 깊이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정조대왕께서도 김용 선생의 학문의 깊이를 존경하셔가지고 호남의 학자로서는 최초로 문묘에 제향되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진행됐던 순창군의 훈봉제 복원 프로젝트에 의해서 최근에 완전히 복원된 거고요. 이건 새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나왔어. 전봉준 장군께서 무군치 전투에서 패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피난을 오셨었는데 여기서 부하들의 밀고로 잡히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봉준 장군 피체지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이곳이 전봉준 장군께서 부하의 밀고로 잡혀가셨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원해 온 거죠, 여기를. 해문산 정상 2.1km예요. 백반이 2인 이상 주문이 되네. 아, 양이 엄청나네.
핫한 매운탕, 사리탕, 메기 빠가사리야 친구.